안녕하십니까. 몽키 테니스의 레드 몽키입니다. 오늘 제가 유튜브 구독자 및 시청자분들에게 알려드릴 테니스 내용은 바로 테이크 백 시, 그리고 테이크 백에서 다시 팔로우 스로우, 임팩트를 거쳐서 팔로우 스로우 시 관절 쓰임 순서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절 쓰임 순서. 우선 본 강의를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시죠. 모든 동작에는 이 순서가 있죠. 그래서 예전에 저희 데디 몽키가 올렸던 그 키넥티 체인 편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이 테이크 백을 할 때의 순서, 그 다음 테이크 백에서 다시 임팩트를 공을 맞추고 팔로우 스로우 스윙을 할 때의 관절 순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것 또한 순서가 맞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임팩트의 정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내가 뭔가 원하는 힘, 원하는 그 코스 이런 데로 보내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 테이크 백 시, 그 다음 임팩트에서 팔로우 스로우 시 이 관절 순서는 상체에 해당하는 부분만 알려드리는 거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준비 자세를 한 상태에서 공이 날아오면 테이크 백을 할 때 크게 오른손과 왼손에 오늘 포커스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준비 자세에서 테이크 백을 합니다. 그죠? 뭐 오픈 스텝을 하든, 그죠? 그 다음 왼발을 디디면서 크로스나 스퀘어 스탠스를 하든 테이크 백을 할 때 이 순서가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여기서 상체 턴을 할 때, 뭐 유니턴 동작을 할 때, 혹은 테이크 백 동작을 할 때 허리를 돌려라, 어떤 분들은 그 다음 오른쪽 어깨를 많이 넣어라, 왼쪽 어깨를 많이 닫아라, 뭐 주변에서 이런 말씀하시는 경우 상당히 많죠. 근데 여러분 오늘부터는 요 기준으로 딱 생각하십시오. 저는 100% 당담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테이크 백, 말 그대로 테이크 백은 쉽게 여러분들이 후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후진, 자동차로 생각한다면 후진, 그리고 임팩트를 맞추고 팔로우 스로우는 전진이죠. 자, 우리가 운전할 때 전진과 후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차를 후진하려고 백밀러로 딱 룸밀러로 봤을 때 뒤에 차가 있을 때 후진할 수 없죠. 뒤에 차가 빠져야 후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후진을 했다가 다시 앞으로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앞에 차가 있으면 전진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하시죠. 앞에 차가 빠져야지만 전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테니스에 접목을 한다면 테이크 백을 할 때에 뒤차가 빠져줘야 앞차가, 뭐죠? 여기 오른쪽 어깨가 뒤차죠. 그죠? 오른쪽 어깨 뒤에 차니까 내 지금 후진을 해야 되니까 뒤차가 빠져줘야 왼쪽 어깨가 닫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대부분들은 테이크 백을 할 때 오른쪽 어깨는 틀지 않고 왼손만 닫으려고 하면 지금 옆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테이크 백 동작이 만들어집니다. 왼손과 오른손이 이런 테이크 백 동작이 아닌 이런 테이크 백의 동작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반대로 또 너무 오른쪽 어깨만 몸을 틀고 왼손을 닫지 않으면 또 이런 테이크 백 동작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테이크 백을 하실 때 오른쪽 어깨 뒤차가 먼저 빠지면서 왼손을 닫아주는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뒤차가 먼저 빠지면서 왼손을 닫아주는. 자, 그러면 뒤차가 빠지고 내가 테이크 백 동작을 다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제 임팩트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앞차가 뭐죠? 네, 전진을 해야 되니까. 전진을 하려면 앞차, 왼손이죠. 자, 왼손이 먼저 빠지고 또 오른쪽 어깨가 뒤차가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앞차가 빠져야지만 내가 전진을 할 수 있다. 다시 테이크 백을 할 때는 뒤차가 빠져야 내가 앞에 차가 따라 들어올 수 있고, 공을 칠 때는 다시 앞차가 빠져야지만 뒤차가 진행할 수 있다. 지금 제가 방금 알려드린 원리를 좀 더 단순화시키시면 테이크 백과 팔로우 스로우 동작에서 이 관절 쓰임이 좀 더 지금보다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백핸드는 어떻게 될까요? 백핸드 똑같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이 후진과 전진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를 하는 이유가 바로 백핸드 때문입니다. 대부분 오른쪽으로 치는 포핸드를 치실 때 테이크 백은 오른쪽 어깨에 오른손잡이일 경우에 오른쪽 어깨를 먼저 틀어주는 게 맞죠. 근데 백핸드 쪽으로 올 때는 또 오른손잡이일 경우 오른손을 또 먼저 오른쪽 어깨나 오른손을 먼저 틀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앞차와 뒤차에 대한 비유를 든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백핸드, 내가 오른손을 라켓은 잡고 있지만 백핸드는
D차가 뭐죠? 왼쪽 어깨겠죠? 네, D차. 그럼 D차가 먼저 빠져줘야 오른쪽 앞차가 따라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테이크백 동작이 만들어지고, 다시 내가 공을 또 임팩트를 맞추고 팔로우를 하려고 할 때, 그죠? 앞차가 뭐죠? 얘죠? 앞차가 먼저 빠지고 뒤차가 따라 들어와야 관절 수임 순서가 맞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가 무조건 오른손으로 오른손잡이일 경우에 오른손으로 라켓 잡고 있다고 해서 포핸드도 오른쪽 어깨가 먼저 빠지고 백핸드도 오른쪽 어깨를 먼저 틀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앞차와 뒤차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포핸드 할 때 어떤 관절을 먼저 써야 되고 테이크백 시, 그 다음 임팩트 시에는 어떤 관절이 순서가 먼저인지, 백핸드를 할 때 어떤 관절이 먼저인지, 다시 팔로우 스로우까지 임팩트를 할 때 어떤 관절이 먼저인지 여러분들 스스로 그 순서가 정확히 인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